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핵심 기술을 중국과 국내 경제업체에 빼돌린 전자소재업체 전 직원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중국 영업 담당 40살 A씨와 개발자 33살 B씨는 중국 경쟁업체의 스마트폰 화면 소재로 쓰이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에 기술을 넘기고 이직해 사례금과 연봉 등 2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개발자 3명도 국내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